저는 지난번에 이제 공약을 제가 발표한 것 중에 부부 각각 그 1년 1년 6개월씩의 6개월. 예, 그 육아휴직을 줘야 된다. 사실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.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실제 그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대체 인력을 또 투입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정부가 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결국은 이 대체 인력을 어떤 풀을 만들어서 육아휴직을 쓸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결국은 요체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동의합니다. 저는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. 이건 투자고 이게 없으면 국가가 소멸돼 간다고 생각합니다. 이 단순히 저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적응할 때, 사춘기 때 또는 친구들로부터 학폭이라든지 따돌림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또 인생에 아이들이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부모들이 일중독, 그러니까 워커홀릭으로 빼앗겨서 아이들이 있어야 될때 부모가 옆에 못 있어줘서 인생에 크게 부모로서는 후회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시기에 필요한 연결과 필요한 도움을 못 받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녀 돌봄이라는 그런 범위로 육아휴직 개념을 넓히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? 아주 동의합니다. 그리고 제가 좀 먼저 그 우리 원후보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그 시장을 공정하게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시장 자체에서도 시장 기능에 의해서도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 거기서 미진한 부분은 또 우리 원후보님 말씀대로 국가가 또 적극 나서서 그거를 또 교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단합된 모습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점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해내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 한국의 정치가 국민들이 많이 외면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런 경제나 사회 그 문제를 정치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치가 오히려 진영 논리에 갇혀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키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그 소방서에서 그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는데 소방서에 불이 난 꼴입니다, 지금.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저는 뭐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입문하기 전에도 저는 밖에 있으면서도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러면 정치를 바꿔야 된다. 정치 혁신. 우리 원후보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치 혁신이라는 게 뭐고 그 방향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. 대화를 이어가야 되니까. 예, 뭐 정치는 결국 그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리고 국민의 삶을 이해하고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실현해내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절레절레 이 혀를 내두르는 게 질려버리는 게 뭐냐면요. 편가르기, 갈라치기거든요.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놓고는 이런 편가르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과연 어떻게 통합을 이룰 것인가 이런 걸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은 가장 근원적으로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충분한 소통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잘 합의되고 잘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.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규칙과 소통의 그 과정을 내세우기만 하면 지금 대통령처럼 공감만 하고 무능하거나 아니면 그냥 법치를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처럼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한 일방적인 법집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늘 호떡론을 생각을 합니다. 모든 갈등의 바탕에는 이해관계가 깔려 있거든요. 오빠와 여동생이 호떡을 나눠 먹어야 됩니다. 그러면 이 경우에
여보와 오빠와 여동생의 호떡을 나눠 먹기 위해서는 자를 수 있는 권한을 오빠에게 주고 그 자른 결과를 가지고 여동생이 선택하게 하면 싸움이 가장 최소화되고 결국은 둘이 합의되는 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자본, 신뢰관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우리 모든 갈등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. 네. 정치가 상대편은 악이고 그리고 나는 권력을 잡으면 법으로 그냥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이 호떡을 오빠와 여동생이 나누게끔 하는 이러한 지혜를 네. 저는 국가 지도자가 모든 분야에 이것을 바탕에 깔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 좋은 말씀이시고 뭐 상당히 그 원론적이나 철학적으로 타당한 말씀이신데 우리 한국 정치에 그러면 문제가 뭐냐? 그럼 혁신의 방향이 뭐냐라고 하면 정치는 문제 해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실 해결사 역할을 해야 돼요. 국민이 그걸 기다리는데 지금 한국 정치가 국민들의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? 어?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자들이나 뭐 과학자들이 어떤 뭐 논리나 이론을 내세울 때에도 그게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또 과학도 뭐 어디서 나온 이론을 가지고 그냥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실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늘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현장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국민의 생활과 현장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게 이제 바로 이 실사구시나 실용주의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 이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에 있어서의 그 미덕은 현장에 있고 실용주의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공감과 합의를 갖는다면은 그런 그 낡은 이념 또 어떤 그 방향성과 그 철학만 가지고 어떤 사안을 놓고 논쟁하는 거 그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사실은 핵심을 다 벗어난 얘기들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을 귀히 여기고 이런 거 다 좋은 문제인데 당연히 정치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민주정당의 중심에는 당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결국은 그 문제가 일어난 그 현장 중심으로 정치가 그 저 방향을 잡아나간다면은 그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받고 또 불필요한 그 논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그 지금 현대 정치, 우리 한국 정치도 다 이제 정당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 정당 정치에서 또 정당의 운영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게 정당 내부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가 전체의 문제로 정치 전체의 문제가 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정당 어떤 민주화 그리고 국민들이 각자 정당을 택해서도 정당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양당제라는 것이 사실은 그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대표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어찌 됐든 정당이라는 게 어떤 그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게 헤게모니가 딱 장악이 되질 않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원우보님은 보십니까? 정당은 네. 뭐 여러 가지 국민의 의사를 네. 모으고 대변하고 이것을 공직선거를 통해서 네.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겠죠. 네.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들의 의견을 잘 모으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. 네. 또 하나는 공직을 선거를 통해서 결국은 그것을 실현시키는 게 정당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천권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다 정당이 이게 온갖 난리가 나는 걸 보면 그 밑에는
전부 공천을 둘러싼 싸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공천을 당원들에게 돌려주고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천권의 노예가 되는 이런 지방자치 의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정당 공천 배제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우리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뭐 제가 생각하는 딱 정답을 말씀을 하셨고. 아, 그렇습니까? 네.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이면 정당이라는 게 그야말로 정치를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젊은 인재도 발탁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을 잘 키워내는 정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된다 하고 네. 뭐 이거는 제가 뭐 정치를 하면서 배웠다기보다 정치권 밖에 있으면서도 쭉 생각해왔던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걸 이어받아서 제 시간이 네. 얼마 안 남았거든요. 네네. 지금 청년 인재 네. 또는 네. 정치에서 인물을 육성하는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. 네. 저는 그 문제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정말 반갑고 정치 들어오신 지 몇 달 안 되셨는데 지금 뭐 아주 오래된 정치인 못지않은 정치적인 저는